요. 우리 CD를 판다고 한다면 나는 그럼 팔지. 팔 땐 팔더라도 자존심은 안 팔지. 자. 웃음밖에 안 나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이. 이등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지구인입니다. 저는 보이비예요. 저는 행주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게이득. 원래 정도는. 오프닝 촬영 반지하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 제작진분들이 지금 리듬파워랑 그치. 어울리지 않는다. 급이 안 맞지. 최대한 위로 올라오자. 좀 올라와서 약간 옥상달... 춤춤한데. 약간 옥상달빛 스타일. 제일 최고였어요. 과연 우리의 어떤 과거의 물건을 중고상품으로 거래를 그게 우리가 방사능으로 활동을 했었잖아. 그렇지. 그때 당시 우리가 500만 원 들여서 인당 150씩 모아가지고 만들었던 그 앨범이 희소가치가 있어. 왜냐면 우리도 없잖아. 그치. 지금 음원으로도 구할 수 없고 집에서도 없더라. 다 막혀있지. 게이득에 나왔는데 그치? 게이득 레전드 한번 찍어야 되지 않겠어? 그치. 우리만의 색깔을 좀 집어넣자고. 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앨범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 만큼 우리의 완전 진짜 리얼 초기 때의 모습을 알 거 아니야. 그때를 기억할 것이다. 그때를 딱 떠올릴 만한 뭔가 어떤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요 머리, 요 레드썬 머리, 요 패션, 요 얼굴 많이 달라졌지. 글쎄. 많이 지웠어. 너무 많이 지웠어. 지금 약간 지코 형이랑 김 형이랑 완전 팬시로 가버려가지고 좀 더 예스러운 게 필요해. 우리의 어떤 그럼 나는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긴 해. 뭐야? 우리가 아이템을 다 다른 걸로 했지만 딱 하나 맞춘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없고 유일무이한 어떤 유일 그런 우리 캐릭터였지. 모모 엑스 좋아요 공유하기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모모 엑스 방사는 리듬 파. 조금 원래 시간대보다 조금 이른 시간대에 와서 좀 마음에 주긴 우리는, 하고 우리는 항상 준비했어. 우리는 항상 조금 더 파이팅 준비한 게 있는데 무엇이야? 아까 말했던 방진복. 방진복? 우리가 이제 방사능 트리오로 리듬 파워에서 잠시 방사능으로 돌아가야지. 오랜만이구만. 리듬 파워 리듬 파워 이 밤이 다가도록 리듬을 쳐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아까 5분이었으면 내가 볼 땐 지금 한 3분이 흘렀는데. 아 감사합니다. 너무 멀리. 아 괜찮아요. 집이 근처라 가지고. 아 그러세요. 아 이거예요? 네 여기 좀 깨졌는데. 아 재생은 상관없잖아요. 재생은 상관은 없어요. 아 언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거 고등학교 때 샀죠. 저 고등학교 때. 아, 고등학교 때? 네, 이거 발매됐을 때. 아. 오. 보니까 힙합 앨범 많이 파시던데. 네네. 리듬 파워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리듬 파워를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리듬 파워를 제일 좋아하지 않는데 그때 한창 루키들이라 가지고. 아. 네. 쇼미더머니 보셨어요? 네, 쇼미더머니 저 별로 안 보는데 그냥 네. 행주 나온 건 알고 있어요. 아 누구 응원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건 없으셨어요? 네, 쇼미더머니 나온 애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애들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제가 요즘 완전 리듬 파워에 빠져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힙합은 리듬 파워가 씹어먹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기 5만 원 되고요.
이 동네 좀 이상한 사람들 많아. 가볼게요. 얼마 있으세요? 지금 주머니 얼마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망가시면 안 될까요? 포획, 포획. 포획, 포획. 정말 멋있어요. 죄송해요. 아니, 아니요. 자, 이제 아니, 그래도. 얼굴 빨개졌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아니야, 아니, 왜, 뭐야. 아, 얼굴 빨개졌어. 얼굴 되게 잘생기셨다. 키도 크시고, 이거? 일단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희 리드퍼 앞에 5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까지 쓰셨어요? 처음에 얼마 썼어요? 내가 포획할 때 그동안 올렸어, 했지. 아, 올린 거예요, 다시? 올려왔는데, 네. 그렇게 막. 연락이 많이 오진 않더라고요. 왠지 솔직했으니까 패스. 그러면 일단. 그 같이 올렸던 앨범들이 어떤 게 있어요? 재즈팩트. 재즈팩트는 얼마예요? 사인반이라는 거예요. 10만 원. 사인반. 팔렸어요? 이것도 사인반. 아 진짜 이거. 근데 또 우리가 판매했던 가격보다 5배나 더 넘는 가격이니까 감사하기도 한데 우리가 6만 원 드릴 테니까 다시 그냥 가지면 안 돼요? 아, 그럼 2만 원씩 각 줄한테요, 우리가. 저희가 방사능으로 앨범을 냈는데 네. 직접 그 돈을 주고선 사신 거잖아요. 네.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사신 거예요? 좋아서 사죠. 그럼 지금은? 네. 그러니까 그럼 현재 한국 힙합씬에서 아니 아니야. 위치가... 정확하게 내가 질문을 하고 싶어. 처음에는 저희가 뭐 때문에 좋았어요? 어떤 면이? 이끗함. 리듬 팝. 그랬다가 어느 시점부터 우리랑 약간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베바 컬처에서 리듬 파워 새로 만든 거 듣고 아 이게 아, 힙합 좋아하는 분들은 확실히 그게 있어. 혹시 뭐 지금 듣고 싶은 랩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듣고 싶은 랩이요? 여기서 하나 아, 리듬 파워 그냥 진짜 리듬 파워 듣고 싶어요. 아 리듬 파워 원래 버전이요? 이때 네, 원래 이때 버전. 버전? 혹시 후기에서 같이 춤춰줄 수 있어요? 우리 안무 살짝 있는데 기억나요? 아 같이 해요. 야우 게이득 노년 yeah. 소리 질러! 예이! 섹시, 팬시! 우리 앨범을 팔려는 사람과 함께! 에이, 굿! 렛츠 고, 야! 놀아보자, 꼭 느껴보라고 여기 내가 가진 리듬 파워 흔들어봐, 물 흔들어다 우리가 들어가 춤 흔들어다 볼륨이 커져, 함성이 커져, 조명이 번져 뜨거운 밤! 모두가 기다렸던 쇼!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헤이! 나와 함께 리듬을 쳐줘요 리듬 파워 아아아 리듬 파워 이 밤이 다가도록 리듬을 쳐줘 또 허리 아아 프로 나다 손머리 또 허리 아아 프로 메시 손머리 또 허리 헤이 여기 또 여기 우리가 같이 go 리듬을 쳐줘요 리듬 파워 다시 노래 불러줘 my mind 내 시간을 돌려줘 my mind 다시 노래 불러줘 my mind 태양 진짜 놀라가지고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싶었는데 그냥 이상한 방사능이었네 앞으로 리듬파 더 좋아하실 마음이 좀 생기네요 네 뭐 예전 같은 앨범만 만들어주시면 계속 들을 것 같습니다 아 가시는 거 좀 줄이시고 이제 멋있는 음악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막 음악 되게 열심히 하고 뭔가 열정적으로 하던 때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를 좋아해 주셨던 팬분이니까 뭔가 좀 더 초심 아닌 초심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솔직히 그때 벌스를 기억하고 계실 줄 몰랐어요. 진짜 아, 더블링을 같이 쳐주시더라고. 네. 깜짝 놀랐어요. 신기한 순간이었어요. 저희 이제 앨범을 작업을 하고 있고 네. 저희 또 11월에 싱글도 나오고요. 네 내년부터 또 멋있는 앨범. 그 어떤 그 방사능 그때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앨범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네. 방사능.
와.